민정수석을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현수 민정수석 조중동이 계속 연일 띄우고 있죠. 청와대의 어떤 박범계와 신현수의 싸움 아니냐. 신현수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방해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 그 밑에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광철은 누구냐. 옛날에 시민사회 시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의 굉장한 친분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광철 비서가 사실 검찰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이광철과 신현수가 삐그덕거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조중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현수와 박범계가 지금 삐그덕거려서 다시 청와대가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현수가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걸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막 그래요. 신현수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물론 이번에 어떤 검찰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법무부와 잘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정확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뭐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표를 던진 게 아니에요.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굉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안고 국정원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국정원 기획조정위원장, 기획위원장인가? 아까 뭐 기조위원장.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의 국정원의 그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번 콜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주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변호사를 여러 자리에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고사를 합니다. 왜 그랬냐? 이분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이 신현수 변호사님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 4년 전인가 따님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이 가족들이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러고 있다가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러브콜이 온 거죠. 그렇죠? 여기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이 러브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현수 변호사의 부인께서 엄청난 반대를 한 거예요. 조국 장관님 당하는 것도 보고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냐. 엄청나게 고사를 했었어요. 엄청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따님의 그런 아픔도 있고 와이프가 정말로 극구 반대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정말 큰맘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중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서운함이 있죠. 사람끼리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민정수석을 지금 쫓아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조중동이고, 아, 문재인 최측근들의 반란이다라고 떠들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현수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러 들어왔다? 아니에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신현수 민정수석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냐? 올해 바로 대선 시즌 아닙니까? 신현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있음으로써 검찰이 대선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앞으로 어떤 정치 공작을 기존의 민간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계속 오다가 집권 말기에 검사장 출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전 산업부 장관 백윤규 정책을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치는 걸 보면 분명히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갖고 있을 게 검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국정 기조와 다르게 절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지 않는다는 그 여태까지 기조를 깨고 집권 말기에는 검찰 출신에 믿을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앉힌 거예요. 왜?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여러분들은 방해를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방해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뭐하러 임명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올 대선 시즌이고 검찰이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조작된 사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개혁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검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를 임명한 거예요. 그런 신현수를 사표를 냈다 안 냈다 이거 갖고 검찰개혁의 적폐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신현수는 정말 예전부터 믿던 사람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속이 상해갖고 그렇게 집안에 우환도 있었고 그러다가 겨우 수락을 해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니까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 즉 청와대 민정수석도 비서입니다. 비서의 사표냐 아니냐를 언론이 떠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신현수가 배신했네. 신현수가 무슨 검찰개혁의 방해꾼이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서 바꾸려면 바꾸는 것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용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권 말기에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신현수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찰이 어떤 짓을 할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렇죠? 단편적인 것만 보고 사퇴냈다는 거 이유만으로 박범계 장관과의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신현수가 검찰개혁을 방해했다? 뭘 방해했습니까? 본인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이번에 윤석열 마음대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인사를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측근들을 한 명이라도 승진시켰다 그러면 박범계 적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현수 민정수석 즉 검찰 비검찰 출신을 등용을 하다가 이번에 검사장 출신의 신현수는 누구보다도 신뢰가 있는 분이고요. 반드시 이분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잡기 위해서 사의를 만류하는 거예요. 신현수가 민정수석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이름으로써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검찰도 앞으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민정수석이 아닌 검찰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역시 검찰은 검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현수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신현수나 박범계나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불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급 인사가 일어난 다음에 신현수가 사표를 낼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민정수석을 계속할 경우에는 신현수의 말이 검찰에 먹힌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신현수나 박범계나 그냥 문재인 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뭔가 검찰과 법무부의 중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본인의 마음대로 안 됐다는 의사를 검찰을 향해서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고 법무부를 향해서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와서 앞으로 검찰이 정부를 향한 정치적인 수사를 하거나 그럴 때 말빨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조중동 프레임에 빨려들어갖고 신현수가 배신했네, 신현수가 검찰을 방해하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뢰하고 왜 임명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집권 말기, 그리고 올해 있을 올 연말부터 이제 대선 분위기가 났을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 이유 있는 포석이다. 응?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얘기는 딴 데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시간을 좀 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사의를 했나 좀 들어보실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조중동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조중동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막도 있다. 슬픈 사연도 있고 지켜보셔라. 알겠죠? 반드시 지금 이틀간 휴가를 냈어요. 이틀간 휴가를 내고 대통령이 계속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사의를 말리고 그러는 사람은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가 간다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게만 신뢰가 가면 여러분들 검찰개혁을 마지막 완성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검찰에서도 신현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이가 싸울 때 청와대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붙었을 때 청와대가 그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이가 붙었을 때 신현수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사격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결국은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모든 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적폐고 그러면요 우리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임명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의 이 시작이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